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지금 저희 텃밭 정원에 나와 있어요.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입동도 얼마 전에 지났고. 근데 이렇게 꽃이 계속 꽃이 피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댄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보았던 그런 비댄스가 아닌 계량 품종이라 하더라고요. 비댄스라는 이 아이가 조그만 거 기본 포트 한 포트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져갖고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서리가 내렸을 때도 다른 아이들은 서리를 맞았는데 이 아이는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계속 피어 있고 진짜 많이 번졌어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비댄스. 내년이면 저희 정원 텃밭을 다 덮고 있을 것 같아요. 노랑노랑하니 너무너무 예쁜 별 모양의 비댄스. 저는 이 아이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답니다. 요새 나무들에서 다 낙엽이 지면서 지금 저희 여기 텃밭 정원에도 낙엽이 많이 날라왔어요. 저기 여기 텃밭에 커다란 나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지금 텃밭 정원을 다 나뭇잎으로 덮고 있네요. 근데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쁜 비댄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서리가 많이 오고 또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아이도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텃밭 정원이 아주 그냥 환하게 빛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장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텃밭 정원에 장미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계 장미래요. 요즘 나오는 장미들은 그래서인지 계속 봄부터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몽울도 계속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이렇게 핑크 장미와 또이 아이는 빨간 장미거든요.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 하고 지금 꽃몽울도 보세요. 무지 많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며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장미 꽃망울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예쁜 장미, 사계장미와 비댄스 보여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